미안해요. 앞에 기록 다 날라 그 기록은 안 했네. 얘기를 좀 해주시. 이제 기록해요. 예. 이제 기록 뜨죠? 기록한다고. 그 시작할 때 내용 할때 기록 안 하고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 시작할 때좀 꺼놨다가 예. 시작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좀 체크 좀 해줘. 앞쪽에 한거그 녹화가 안 됐네. 그 녹화한 거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 것도 좀 보세요. 예, 내용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한데 그 참고할 만한 것들 좀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까. 아, 내용은 똑같지만 예, 생각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서. 지성이. 아,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번에 강의 듣고 주민등록번호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일단은 아무렇게 막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데가 엄청 많으니까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다른 나라에 이제 관련된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가 그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개인 정보는 이제 묻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기업 이런 데서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물어보는 그런 게 너무 이제 저한테는 좀 새롭게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이제 돈으로 매긴다는 것도 생각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이제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기 자신을 가치를 매긴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정하고 당연시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맞아요. 기푹제 같은 역할? 오히려 자극을 받는 그런 수단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삶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안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인정해서 맞춰서, 오히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자기만의 기준? 그게 잡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민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좀 많이 반영된 결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피아 식별을 해야 되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도 전시 상황인 거지. 휴전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 확인 절차를 계속 좀 과하게 했던 거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이 언제 터질 수도 있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주식이라든지 주가 변동 이런 것도 항상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뭐 사회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고 타당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종전 선언까지 갈수 있었는데 나는 정말 가길 바랬는데 예, 결국은 또 경제 논리 때문에 또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예,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그 나는 트럼프면 가능할 거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트럼프 정권이면. 왜냐면 트럼프는 정말 그예그이 약간 똘끼 어린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이렇게 그 종전 협정이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손해예요. 예.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용해 먹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종전선언이 되면 종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뽕을 뽑을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사라져요. 무기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서 무기와 군인 뭐 이렇게 해서 그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삥을 엄청나게 뜯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무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몇억 단위가 아니고 몇조 단위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막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새로 살 이유도 없고 새로 그렇게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 사라진다고. 그리고 그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 나라 이제 보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명분이 다 사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주둔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대규모로 주둔하거나 영향력이 그렇게 심하게 행사할 수는 없지. 종전이 되고 나면. 예. 그죠. 주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 유지군 역할로서의 그 역할밖에 예. 그 이상의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상황에 간섭도 못 하는 거고 지금은 간섭을 많이 하고 있거든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지금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저기 몇년 전부터 불필요한 민증의 사용은 자제하자 이래가지고 개인정보의 노출은 자제하자 해서 예. 그 많이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요즘은 저기 개인 식별 할수 있는 그런 뭐 일시적인 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요즘에 그 어디 이렇게 들어가면 개인정보 노출 안 하고 이제 QR코드 찍어서 이제 그 확인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예, COVID-19 때문에 예,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 예, 워낙에 그거 가지고 하긴 이제 와서 개선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만은 왜냐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대로 다 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개인정보를 그 사기업들에서 엄청 많이 팔아먹었죠. 돈 주고. 우리들 정보를 지들이 왜 모아가지고 돈 주고 팔아먹냐고. 예. 그래가지고 문제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막 한두 건도 아니고 예, 몇십 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많은 돈을 얻었지. 예. 그래가지고 벌금은 조금밖에 안 하고. 예. 예, 뭐, 예. 어쩌겠어요. 예. 맨날 당하고 사는 게, 예. 서민들의 일이지. 예.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하에서, 요런 부분들, 예.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휘말리지 않는 것. 예, 그죠. 예. 휘말리지 않고, 기준이 뚜렷하고 휘말리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거기 내에서 돈, 자본,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거 부분에 대해서 예, 좀더 예, 깊이 있게끔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했네. 진명이? 네. 네. 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예. 저는 상품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누가 좀 사회적으로 스펙을 쌓아야 한다던가 뭐 시험을 잘 봐야 한다던가 누가 강제로 시키면은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뭘 하든 간에 좀 동기가 필요한 성격이라서 그런 기업에게 잘 보여야 한다던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랑은 너무 안 맞아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점점 내면적 가치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 같은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적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울증이나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점점 심화되는 경쟁이나 이런 점점 그런 사회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내면이 점점 강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내면적인 이런 것도 또좀 정량화하면 되지 않나요? 내면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은 정량화를 이제 꽤 많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고, 근데 내면적인 것도 정량화를 좀 하면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외면적인 걸 정량화하는 거는 보이는 걸 그냥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면적인 거는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량화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냥 부작용이요? 어떤 부작용? 일단 일단,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 정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량화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좀더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나 역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보고 너무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반쪽짜리 평가잖아, 솔직히. 근데 그 내면적인 것들을 정량화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것도 이 전제는 제좀 체계적인 정량화가 될때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내면과 외면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니 좀더더어 제대로 된 평가, 개인을 좀더 제대로 볼수 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 그 사회생활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사람이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데, 회사 생활을 하든 이제 사기업을 가든 공기업을 가든 어쨌든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어떤 기술적인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대인관계도 절반을 차지하거든. 실제적으로는 대인관계 솔직히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 대인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 주변에 이제 취업하는 애들 보면 취업해서 하는데 정말 나는 못해 먹겠네. 그러니까 일을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뭐 못해먹겠네, 상사랑 안 맞아서 그러고 어쩌고, 그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지. 일적인 것보다는 그런 대인관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정량화하고 수치화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에 누군가를 이렇게 거느린다, 다스린다, 이제 뭐냐면 컨트롤하는 입장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컨트롤 역량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량화가 체계가 안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팀의 리더가 되니까 그 팀이 망조가 나는 거지. 그래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밑에 애들 거 뽑아먹고
하는 거는 밑에 애들이 다 하는데 위에 해가지고 지가 다 가로채기 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라서 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량화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 팀 리더는 안될 거고 그러니까 그 위치로 못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세니까 리더로서 잘하는 사람 있고 그 개인의 어떤 그 소속으로 잘하는 사람 있고 다 영역이 달라요. 어떤 게더 뛰어나다 이거는 아니고 각각의 탤런트가 다 다르단 말이지 재능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데 들어갈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낸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라면 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자기에게 안 맞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량이 안 되는데, 예,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그건 나는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오히려 거의 범죄에 가깝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능력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한다거나, 능력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게 득이 아니고 독이 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무리 마음이 이제 목적성이 선하고 목적성이 뭘 누구를 위해서건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남을 도우기 위해서 했는데 도운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오히려 걔한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이거를 뭘 그죠?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못했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준 거나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피해를 준 거나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피해를 준 거나 똑같이 피해를 주는데 예. 선한 마음으로 한건 괜찮아? 악한 마음으로 한건안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악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한테 득이 되게끔 예. 도움이 됐어. 그럼 이건 어떨 건데? 이건 악한 마음으로 가졌으니까 이거 잘못된 건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때 이런 것들은 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는 이게 좀 그런 이 내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적인 측면,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역량. 그래서 기업들에서 주로 이제 그 한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새로 수습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전부 다 이제 그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1년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1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뽑아놓고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자체 교육을 시켰어요. 왜? 바로 못 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한쪽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팀별 활동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그런 이제 대인관계 이런 뭐 업무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능력을 키워가지고 써먹고 이랬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화가 좀 체계적으로 된다면 오히려 좀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거는 100% 낫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면 좀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은 있어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 예. 그래서 이게 정량화를 좀잘 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좀 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체계라든지 기준이 좀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좀 많아서. 물론 이제 그 스펙을 보고 이런 것도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야. 대학생 뽑을 때도 그렇고 봉사활동. 그래서 봉사활동이 들어간 거고. 교과 활동 중에 고등학생들.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봉사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목적성이 안 맞는 거지. 그냥 채우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좋은 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대응을 껍데기만 하니까 예, 뭐 좋은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건 똑같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접근 방식이나 취지에 맞는 행동들이 예, 되어야 예, 좀더 나이스한 것 같아요. 예. 예, 현우. 네. 예,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그 요즘에는 이 상품화에 대해서
사람이 개인적 감성을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친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는 뭐 연예인이나 직장인 유튜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상품 어느 정도 취급하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설령 본인들이 이걸 부정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진 그 직업정신이나 이런 철학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일에 임하려고 하거나 연예인의 유튜버 같은 사람들은 그 팬덤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팬덤들의 입장에서 공인의 자세로 언행에 조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런 정서적 책임감에 더불어서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자신의 생산품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대학생인 저로서 지금의 저로서는 솔직히 어떤 특별한 능력의 결과물로 값을 매길지는 못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제가 뭐 한문학과에서 이 조직이 있으면서 이 꿈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진짜 한문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해줬을 때 그걸 칭찬했던 것에 대해서 좀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희망 진로를 잡게 된 것을 보자면, 저도 어느 정도 이 희망 직업을 잡아가는 과정 중에서 제 자신의 상품화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상문을 썼습니다. 상품화 얘기는 지금 설명이 조금 이게 이해가 잘안 되고 위에 이제 그죠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공인, 공인의 언어랑 요런 부분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그죠 뭐 상품으로서의 책임 뭐 요런 부분인데 약간 이제 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지만, 뭐, 경계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공공재로서의 이 사람이라는 거지. 공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게 공공재로서의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공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 같은 이렇게 개인이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파급 효과나 영향력이 낮거든. 그 주변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공인은 다르지. 공인은 그 말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인 거예요. 그 선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제 유명해질 수 있어요. 유튜브로서도 그렇고, 뭐로도. 그러니까 유명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인이 되는 거야. 왜? 내 말의 영향력이, 내 행동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이라는 딴게 아니거든.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의 언행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전 국민에게 미치니까. 그죠? 그렇게 다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인에게는 행동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상품으로서의 이 값어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책임 부분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해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상품으로서의 가진 이 어떤
그 이익, 그 상품으로서 이 값어치니까 이만큼의, 왜냐면 연봉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책임감이 또 따른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치인들 보면, 특히나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들의 책임감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자기는, 예, 그냥 그, 예, 권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공인으로서 그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말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못 봤어. 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는 거지. 여기서만 생각해도 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뭐는 얘기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나 같은 경우만 해도 나도 파급 효과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욕을 하거나 뭐 어떤 상상 이런 얘기들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의 그, 예, 제한은 필요한 거예요. 언행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예,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 글자를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눈 아파. 왜 그러고 이름이 없냐? 아, 이거. 스캔을 좀잘좀 떠봐요. 공기라 눈이 아파서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네. 다음부터는 좀 스캔을 좀잘좀 떠주세요. 네, 글자를 못 알아보겠어. 자가 막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 참 난감하네. 이게 좀 통일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알아보기가 힘들어. 예. 그좀 틀이나 이런 걸좀좀 지켜주세요. 이게 좀 보기가 힘들어. 예. 그죠. 여러분들은 개인 한명한 명이지만 나는 이제 예, 몇십 명, 몇백 명이 되거든. 그러면 예, 많이 힘들어요. 예, 배려를 좀 해주세요. 이게 그 레포트 할 때, 그러니까 내용 정리는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주 목적을 내용 정리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줄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내용 정리만 있는 거는 비추, 예, 내용 정리만 있는 건. 내용 정리가 나쁜 건 아닌데, 주된 이 방향성은 그게 아니고, 예,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서 표현하는 데까지, 그게 예, 포인트예요. 눈이 아프다. 글자를 좀. 이거 세로 방향 좀 맞춰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을까? 그 제출할 때 가로 세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거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 네. 자기들도 보니까 정신없죠? 이렇게 정신없다니까?
이게 지금 스캔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거 점수에 반영할 거야. 앉는 걸로 간주할 거야. 이게 너무 힘들어. 보기가. 그죠? 좀 스캔을 좀 예쁘게 좀 떠주세요. 예, 그래서 좀 보기 좀 이렇게 하게. 예. 너무 다 달라. 글자가 너무 그래서 여성이 여성이 없어요? 없나? 안 보이네. 없으면 넘어가고. 눈이 빠질 것 같아. 경이, 김경, 아까 있던데, 예. 이거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지금은 주민등록증으로 인구의 수를 예측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인구의 수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 100평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5,000평에는 곱하기 50 해가지고 총 500명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쵸. 이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촛불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을 때 촛불 집회 때뭐몇 명이 모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할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격자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 격자 안에 몇 명이 있는가. 그랬을 때 그것들이 이몇 칸, 그러니까 그 크기가 있으니까 그 공간에 그러면 거기에 몇명 있을 거라고 추산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니까 실제적으로 인원수가 막그 언론사마다 방송사마다 완전 고무줄 그거지. 예. 추산이 막 예. 어디는 1,000명이라고 하고 어디는 10,000명이라고 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산할 때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일일이 다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인구 뭐 이렇게 측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나 뭐 이런 거할 때도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거할 때도 전부 다그 격자 안에 몇 개가 있나 이런 거 해서 곱하기 얼마씩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라서 이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예. 요게. 요거는.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할 때도 많이 쓰일 거예요. 사회생활 하거나 할때 이런 이 수학적 사고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식의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산수를 잘하는 거는 그냥 산수를 잘한 거고 수학적 역량이 뛰어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사고, 예, 이런 식의 사고를 잘하는 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파악을 잘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계량화, 측량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림으로 하는데 거의 엇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실제 수학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런 쪽에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확실히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때 이제 좀그 전반적으로 예,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그런 이런 역량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지? 현우? 예, 현우, 예. 예. 교수님, 혹시 잘 들리십니까? 아주 잘 들려요. 예. 나는 특히나 요 부분, 뭐 검정 요런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해서 이런 거고 다른 얘기도 예, 추가적으로 해줘도 되고요.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일단은 이제 그 페리티 비트가 오류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은 오류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도 오류가 일어나고 기계도 오류가 일어나는데 사람은 이제 검사를 하고 기계는 이제 뭐 백업을 한다거나 백업한 걸 다시 불러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그 오류 그 부분은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보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오류가 일어나는 정보들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중요한 정보면은 좀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만큼 보건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쵸. 또 문제는 이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요즘 시대에는 오류가 없는 게 없죠. 제품이든 시스템이든. 그래서 이 오류를 줄이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슈화 많이 되는 거는 자동차들. 자동차 같은 거 해가지고 리콜 사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한 거고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리콜 사태들 많이 벌어진다고 실제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근데 그 오류 검증 검수를 한단 말이지 기업체들에서 다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공산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공산품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오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두 번, 세번 검수나 검사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업 쪽에서, 비용을 잘안 쓰려고 그래요. 왜? 그거는 막안 해도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막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냥 무마하다가 정안 되면 리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만들어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구조상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수를 잘안 해요. 왜?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하면 리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싸니까.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이거나 이런 제도적 그런 게 필요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그런 사태가 터지면 피해가 좀 심각해지면, 예, 벌금도 세게 물고 이렇게 되면, 아, 그거보다는 자체 검수를 제대로 해서 내보내는 게 맞구나. 그게 더 이득이 된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면 얘네들도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해서 나오는 게 맞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항상 기업은 이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득이 좀 많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는 아예 이제 판매 중지, 판매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강수를 주면 예,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잘안 되지? 왜냐면 로비를 열심히 하니까 예, 그죠? 예, 로비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활개를 치지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실제 이 오류들은 우리 이제 바코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해요. 왜? 숫자가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디지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왜냐면 이게 많아지지.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입력되고 출력되고 이 과정에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입력하고 이럴 때 이제 타자를 잘못 친다든지 이게 이제 인식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한이나마 이 확인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것들로 연산해서 이렇게 되는 예, 검증하는 도구 하나를 놔둔 거지. 그게 Charity Bit인 거고.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간단해요. 여기에 뭐 2를 곱하고 3, 4,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더해가지고 뭐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요 각각의 숫자들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여기에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독립적이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100%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일이 낱개로 해서 이렇게 그거를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도로 예, 홀짝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좀더 예, 디테일하게 좀더 오류를 더 잡아주는 거고 나머지 이제 바코드의 이것들은 홀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 그래서 홀짝으로 나눠서 하게 좀 이게 약간 러프해요. 이제 오류를 잡아내는 게. 오류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잡아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근데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짝으로만 구별해가지고 잡잖아요. 근데 그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2, 3, 4, 5, 6 해서 각각 다르게 좀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예, 더 세밀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들의 오류가 그거는 뭐냐면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판별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오류가 났는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까지 판별하지는 않아 이게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수 있는 이 계산 체계를 만들면 훨씬 더 나이스하지. 그래서 그런 체계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근데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일 없으면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하나 만들면 평생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그렇게 막 심한 수학적 역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녕, 영희. 네. 프리 프로덕션이나 이 내용들이 되게 궁금하네. 아, 왜안 넘어가? 이 내용들 좀 얘기 좀 해줘 볼래요? 네, 지금 말하면 되나요? 네네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은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반감을 가지진 않아요, 제 성격상. 네네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오히려 그게 더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간호학과니까 네. 전 나중에 이제 병원이라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도움이 되는 관점이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상품을 만드는 것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프로덕션, 그 프로덕션이 이제 상품이잖아요. 이제 그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나눈 거죠. 상품을 만들기 전, 제작하는 단계, 그리고 제작을 한 다음의 단계. 그래서 프리, 메인, 포스트, 메인 접두사를 포스트. 써서 이제
프리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우선 프로덕션은 상품 만들기 전이에요. 예. 그거를 보면은 네. 저희 이제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제 과정을 볼수 있겠죠. 상품을 저를 상품으로 보면 저라는 상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단계니까 저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되겠다를 계획하는 단계가 되겠죠. 초안을 쓰는 단계겠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많은 뭐 공부를 좋아하면 인문계를 간다거나 아니면 좀 싫어하면 뭐 그러니까 전문계열을 간다거나 그것도 싫으면 중졸로 선택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었고 저는 공부를 선택해서 인문계열을 졸업하고 대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관화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하고 이제 메인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섭니다. 저는 지금 전공을 배우면서 지식을 쌓고 저라는 상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공과 교양은 프로덕션의 의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메인 프로덕션에서 전공을 공부하고, 교양 수업을 통해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 수업이랑 포스트 프로덕션을 좀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봤는데,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저라는 사람을 전공을 통해서 만들어 갔다면, 그걸 이제 유통시키는 단계인데, 유통시키는 단계에서 교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목시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동영상에서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권리를 주장할 단계, 그 권리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의무는 잘 주장하지만 권리는 주장하지 못한다 하셨어요. 저는 권리를 주장할 단계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단계, 그 프로덕션에서밖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메인이나 포스트에서는 자기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권리를 주장할 만큼 선택지가 폭넓고 자유로운 단계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단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리를 주장한. 근데 권리는 매 순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리는. 권리는 매 순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도 매년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연봉 협상할 때. 중간중간에도 주장을 할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자꾸 찍어 누르는 게 문제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령과 스킬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반드시 배워놔야 돼요. 이거 원래 국가가 그 학교 교육상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정규 제가 가 생각한 권리는 제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펼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권리를 어떤 그런 권리를 말한 거라서 어떤 대학교의 다시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어떤 권리를 주장해도 뭐 딱히 누가 터치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저는 권리라 생각을 해요. 그 메인 프로덕션부터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왔지만 안 맞아서 그 수업을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안 친다거나 이러면 학점이 덜 나오는 그런 제재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그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성적을 덜 받는다는 게 크게 자기한테 해가 되진 않는데 이제 메인 단계에서부터는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부터 취업을 해서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연봉 협상을 했는데 잘안 됐다 이러면 상사한테 찍힐 수도 있고 그게 안 되게끔 이제 잘 언변을 해야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게 되면 당연하게 돼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부터 그 자체가
이미 뭐 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건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책임을 안 져도 되지. 왜냐면 성인이 아니니까. 예. 왜냐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예, 부모님이 다 책임을 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대학생부터는 성인이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해서 그만큼 피드백이 오는 거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용어가 조금 약간 그죠? 권리보다는 책임에 가까운 내용인데 권리라고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용어가 약간 조금 다른 것 같네. 자기가 얘기하는 권리라는 게 그죠? 그렇고 지금 요거처럼 이제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어떤 다른 기존에 있던 그런 틀에다가 접목시켜서 매치업을 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이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혹하게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굉장히 설득력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할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왜냐하면 어설프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매치업을 시켜서 잘 시키면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계속 다듬어 가고 실제 써먹을 때만 좀 완성본이면 되는 거니까 대학교 때는 아직은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그래서 요렇게 일단 컨셉 잡은 거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얘기만 좀 해봅시다. 그러고 좀 마칠게요. 누구야? 영진이. 네. 나는 이 얘기가 궁금해서. 아, 네. 저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학교에 물리 교수님이 강의하러 오셨을 때 들었던 건데, 이제 만약에 인류가 막 멸망한다 이럴 때 인류의 정보들을 남기는 방법 중에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나열을 해서 그걸 이제 비트화를 시켜가지고, 그럼 그게 밑에 제가 예시를 담은 방식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앞에 0점을 붙여서 그러면은 그 막대기 하나가 있으면 그 막대기의 전체 길이를 1로 하고 그 정보의 수치만큼의 그 길이에다가 표시를 하면 나중에 그걸 관측해서 그 비율을 정보로 이제 기록을 하고 다시 비트를 뭐야 복호화를 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시 그 복원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바코드나 QR코드보다 좀더 압축력이 높은 방식이 될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물리에서 그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네, 이게 실제로 정보가 그렇게 많은 거를 이제 비트화시키면 그게 길이가 아주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조그만 범위에서는 이제 관측할 때나 아니면은 실제로 정보를 기록할 때도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정보를 막대기 하나에 담을 수는 없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결론이긴 한데 이 불확정성 원리의 설명이 좀 이상해.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불확정성 원리를 여기에다 쓰는 거는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불확정성 원리는 그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표현해서 유한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이라는 건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이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그 양자역학 이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이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온 건데 거기서 이제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라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나온 건데 이 정보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걸 쓰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보를 따지고 보면 위치라는 거에다가 정보를 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위치에다가 위치 운동량 불확정성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어쨌든 이제 그 위치의 정확도가 플랑크 상수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그 원래 불확정성 원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과 이 정지되어 있는 그 위치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게 이제 정지하면 운동성이 없고 운동하고 있으면 정지에 있을 수 없다. 요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요거를 결부시켜서 그렇게 얘기했다. 아, 이건 좀 애매함이 있는데. 예. 그죠? 뭐 어쨌든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요거 애매함이 좀 있어요. 좀 깊이 좀 들어가면. 예.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를 교수님이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좀 애매하네. 예. 그 교수님의 설명이.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예, 중요한 거는 담으려고 할 때. 예.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원래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불확정성 원리의 그것도 그거를 이제 얼버무려서 불확정성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무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무한을 아직 정확하게 못 다뤄서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좀더 완전 심오한 얘기라서 좀 이제 하고 대충 뭐 이게 완전히 틀리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이 정보를 담아서 이건 좀 많이 깊은 얘기라서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는 왜냐면 이제 실제 이게 언제 좀 많이 나오냐면 그 지구 멸망설 이런 거 한창 나올 때이 얘기들이 많이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보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때 그게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에서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보면 다이아드 2였나 5였나 거기 보면 그 파이어 세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보들 개인 그 재산 정보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백업 시키는 그런 기관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는 시스템 나오는데 그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것들 다 구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왜냐면 이거 디지털 정보라는 게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하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변형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화의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은 그런 부분이에요. 보안과 이제 오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정보가 있는데 뭐 통장에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 사라졌어. 예, 잔고가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재산이 많을 때 동그라미 하나 더 붙고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10억이 선데 100억이 된다든지 아니면 1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실제 그런 것들도 가끔씩 은행에서 일어나고 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예, 많이 간 거긴 하지만 내용 흐름상. 자,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이나 할 얘기 있는 사람들은 남아주시고, 그리고 이 레포트 할때 조금만 좀 크기라든지 사이즈 이런 거좀 맞춰주세요. 지금 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A4 용지에도 해주시고, 알겠죠? 노트나 이런 그 레포트 용, 저기 이런 데 하지 마시고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캔 좀, 예, 사이즈 좀 맞춰서 좀 떠주세요. 이게 알겠죠?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